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구만세 오카보살입니다. 네. 아, 저희는 사실 구면이죠. 네, 그렇죠. 구면이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네, 네. 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요. 네. 그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는요. 네. 요즘은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저는 좀 뉴스를 잘 안 봐요. 아, 솔직히 안 보세요? 예, 저는 안 봐요. 저는 드라마를 잘 봐요. 드라마요? 예. 근데 아. 무당이 드라마 보면 안 되는데 드라마를 네. 잘 봐요. 아. 근데 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재명하고 윤석열 네. 지금 대통령 그게잖아요. 아, 네. 저는 이북 사람이야 이런 데는 저 관심이 없어요. 아. 내가 굳이 관심 가져야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신분이 있으니까 먹고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갖거든요. 그래 제가 한 가지 웃기는 소리 하나 할까요? 네. 제가 전번에 점사를 어떤 분을 점사를 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뭐야 어떻게 전화 오더라니까 누가 전화 저한테 왔어요. 윤석열하고 홍준표 둘 네. 중에 누가 당선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누구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뭐야 이렇게 당선되는 그게 뭐야 응? 대통령 그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 뉴스도 안 보나 해서 난 전화 안 보는데거나 홍준표나 이런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홍준표의 기운이 얼마나 센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선의가 얼마나 높은지도 몰랐는데 저는 기운으로 봤어요. 이름하고 이름을 보니까 윤석열이냐 홍준표나 이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마 짚으라면 윤석열을 짚을 것 같다 내가 이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야 홍준표에서 아니에요 똑같이 갈 수 있는데 몇 표 차이로 아무래도 홍준표도 기운이 세다. 근데 홍준표가 윤석열이면 윤석열 더 운이 좋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상담을 받아온 저한테 점사 보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도 뉴스를 잘 보나 봐요 저보고. 보살님 뉴스를 안 봐요? 홍준표 지고 얼마나 프로가 올랐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저기 뭐야 기운을 보면 이름을 석자를 보게 되면 윤석열이 더 세다. 네. 홍준표도 세지만 근데 아마 내 보기에는 몇 표 차이 안 나고 홍준표 떨어질 거다 내가 이랬어요. 윤석열이 이길 거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도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았어요. 근데 이번에 점사 보고 갔어요. 근데 그날에 아마 무슨 2시 반인지 3시 반인지 발표가 난대요. 그래서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나도 별로 이 뭐야 그런 높으신 분들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예, 저는 관심 없어요. 네. 뭐 내가 탈북한 게 뭐 그런 데 관심 가서 뭐 할 건데요. 네. 그래서 사실 관심 없었어요. 무당인데도 그런 데는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네. 아유 선생님 영검하신다 해서 갑자기 왜 나한테 용검하다 하지? 점사 보고 갔는데 이래서 나는 점사 보는 데서 뭐가 대박 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고요. 윤석열이 올랐어요. 그 누구예요?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점사 볼 때 얘기했잖아요. 저도 홍수표를 짚었잖아요. 그래서 아 맞아 맞아요. 근데 왜요? 아까나 더 대박 나온 건 뭔 줄 아세요? 진짜 여섯 표 차이로 네. 윤석열이 이겼어요. 이런 거예요. 어. 저는 홍수표 이긴다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윤석열이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걸 제가 마치는 바람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저한테 초록했어요. 어. 예, 저의 신도가 됐어요. 신도. 선생님 되게 용감하신데 내가 예? 사실 초록을 내가 키우고 싶은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네. 와, 저 초키게 하고 계좌를 저한테 있잖아 초값을 입금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치는 덕에 네. 신도 한 분 더 생겼어요. 와. 예. 그래서 네. 제가 갑자기 있잖아요. 네. 이 대통령은 누가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솔직히. 아 경선에서는 홍준표 후보 대 윤석열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가 된 걸 선생님 맞히셨어요. 예. 이번에 이제 대선 형국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아,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그래.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하고 만약에 윤석열이 둘이 올랐는데 네. 둘 중에 누가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 이름을 내 제가 이게 이재명하고 은석이 내가 사주를 잘 몰라요. 네. 근데 이름을 보고 내가 얼굴을 봤잖아요. 봤는데 저는 누구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이분 있잖아요. 얼굴 간상이 엄청 있잖아요. 한 자리 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을 있잖아요. 딱 보면 약간 카리스마는 있어요. 독함이. 우리가 흔히 옛날로 말하면 있잖아요. 난 이부시로 얘기하면 야마모도 일본 알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일러주는 그만큼 독한 면은 있어요. 이재명 이분은. 근데 이분은 있잖아요. 좀 자주 성가하는 분이에요. 그만큼 있잖아요. 나 좀 내가 만난 대통령은 나라를 좀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걸 있잖아요. 초기 직감이 너무 세요. 아. 네, 이분이.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딱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해요. 제가 갑자기 뉴스를 보다 나니까 그걸 봤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이재명 분하고 윤석열 차이점 보면 윤석열이는 있잖아요. 운은 좋아요. 둘 다 운은 좋아요. 근데 이분은 윤석열이라는 분은 있잖아요. 그 지금 문재인 네. 대통령 있잖아요. 네. 그 대통령만큼 둘이 몽실해요. 저는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면 네. 내가 누구 뭐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이재명 네. 이분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습관이 너무 뚜렷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뭐 탁탁 인맥이 있다 봐야 되겠죠. 근데 윤석이란 분은 이렇게 남을 우제하려고 가는 게 많아요. 뭐 흔히 말하면 있잖아요. 박근혜처럼 그만한 네. 자기 주장이었고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은 나라밥 먹고 많은 사람 맞아요. 그리고 뭐 검찰 이런 게 있지만 만나는 나 저는 그래요. 뭐 윤석열을 오르게 되면 저는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누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윤석열을 오르게 되면 나는 오히려 나라가 그저 두리뭉실하게 또 이렇게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조금 대한민국도 개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이 이분이 올라서게 되면 저는 있잖아요. 조금 정치적으로 예? 네. 바람이 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약간 이 사람을 나는 딱 보면 박정희가 비슷하게 역할을 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오게 되면 좀 바람은 불지만 그래도 개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이 이재명이 나는 별로 있잖아. 당선되지 않겠나, 이래요. 이 사람 엄청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면도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이재명이, 이분은 지금 꿋꿋이, 근데 소리는 많이 나요. 좀 이렇게, 이 한국을 보니까 있잖아요. 뭘 한다면 엄청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내가 옛날에 누가 굴더라고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대 이래서 내가 네 이재명이 됐고 이 사람은 될 것 같아요 한다면 근데 이분이 소리가 많이 나요 엄청 있잖아요 서로 막 그런 게 나는데 이걸 이겨가는 게 이 사람이 팔자라고 이래요 이 사람이 이름을 보게 되면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름이 간상이나 이게 이름 보게 되면 운이 있어요 기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게 되면 범태가 엄청 이 사람한테 있잖아요. 뭐 기운을 갖다 준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좋다고 봐요. 이 사람의 소리는 많이 나요. 솔직히 까고 있는 말 없는 말 그거는 원래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잘 버티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들어요. 예?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고 그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윤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잘 드러내서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근데 이재명 같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는 않고 있잖아요. 감추면서 할 일을 다 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나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분석을 못하게 정도면 이 사람을 어렵게 대할 수도 있고 각 나라에서 이 사람을 되게 만만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보세요. 지금 문재인 올라서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됐고 하면서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주관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예? 내년이 되면 자기가 자리에 물러나야 되니까 지금은 있잖아. 안 나서려고 하잖아요. 뭔 일이 터지면 탁탁 열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무의미함에 가려고 하고 두리뭉실하게 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백성들만 힘들어요. 나는 가능함이 있잖아요. 좀 이번에 대통령은 조금 날카롭고 좀 그런 분이. 근데 나는 이재명 이분은 왜 자꾸 박종희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오히려 저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재명한테는 그런 걸 보고 차라리 저는 그래요. 객관적으로 아,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오히려 나라가 개변의 천지개벽이 나지 않나. 내년 또 봄띠 해잖아요. 네. 예? 봄띠 해는 엄청 기운이 세요. 그만큼 천지개벽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요. 난 윤석열 대통령 된다면 조금 아유 또 3년은 3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또 두리뭉실하게 가게 되면 우리 죽어나는 건 백성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예, 저는 투표를 한다면 저는 이재명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네. 예, 감독님 제 생각은 이래요. 네. 선생님 너무 확실하고도 화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네.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할머니 성격도 네.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두리뭉실하게 가는 것보다도 네. 예? 꿈꾸매고 가야만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 꿈꾸매고 간 데는 고비는 있어요. 네. 그래도 성공은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성공 보면 우리 백성들도 좋은 점은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도 자꾸 두리뭉실하게 가니까 자꾸 정치에서도 싸움이 나고 니 원리 내 원리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내 보기에는 은근슬쩍 이재명이 아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아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아주 귀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